네, 1,000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황용기입니다. 자, 돌아온 외국인 매수세에 코스피 장중 2,690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예, 엔비디아 잭슨 황의 HBM 발언에 이 삼성전자도 3%대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양시장 기분 좋게 상승 마감을 했네요. 자, 오늘 2차 전지 쪽에서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불어주기도 했습니다. 내일 또 휴일을 앞둔 수요일 저녁이죠. 저희와 함께 또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또 제대로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2분입니다. 바로 주도주 1타 강사 적풍 유경훈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전문가님, 오늘은 시장에 호재도 조금 많았고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의 영향도 좀 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오늘 보면은 지수는 올랐어요. 코스피 지수가 1% 올랐고 코스닥 지수가 0.5% 올랐는데 하락하는 종목도 많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소수의 좀 대형주 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즘에 미국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경기가 나빠져야 금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던 거는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의 분위기들이 약간 이제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와 또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또 수혜를 보는 업종이 있다 보니까 그쪽들이 오늘 뭐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단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동해에서 이번에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와 가스 이번에 시추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있죠. 그 관련한 종목들이 좀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을 막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최근에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제 이런 쪽에서 저가 매수들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과 개인들은 각각 다른 쪽에 매매를 좀 했었는데 저도 단기적으로는 뭐 석유 가스 관련주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말씀드린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이쪽을 좀 노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저는 후자 지금 바닥에서 막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이쪽 업종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니까 이따가 이제 관련주들이나 또 제가 준비한 특징주도 체크하시면서 또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3일 연속 또 동해 가스 개발 테마주들로 잘 움직였고요. 또 주춤하던 반도체와 2차 전지주도 잘 간 하루였습니다. 시장 주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이 중에서 또 어떤 종목들 잘 갈지 우리 전문가님 말씀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요일 오늘도 특징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첫 번째로 말씀 주실 네. 종목은 어딜까요? 사실 제일 잘 간 종목은 동양철관이 지금 벌써 오늘로 3일 상한가 갔기 때문에 네. 그 종목이 제일 강한 종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이제 동양철관을 뭐 살려고 하는 건 좀 위험한 자리잖아요. 단기적으로 지금 벌써 뭐 두 배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세진중공업을 좀 보고 싶어요. 이 종목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라서 요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주가만 놓고 보면은 오늘 장중에 저점부터 해서 상승폭이 한 대충 한 10% 좀 안 되게 한 9%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가 오늘 잘 올라갔고 오늘 기준으로 이제 올해 신고가 좀 달성한 상황인데 세진중공업은 세계 1등 조선 기자재 업체로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좀 좋은 재료들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어떤 뭐 선박에 들어가는 뭐 어퍼데크라든지 또 해양 플랜트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 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LNG 탱크 그리고 유전에 들어가는 그런 설비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그 동해에서 만약에 뭐 가스나 이런 석유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시추 작업을 통해서 이제 관을 연결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스관 관련주가 많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 설치하는 시간에 또 아무리 그 거리가 짧다고 하더라도 수개월에서 또 년 단위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실질적인 수혜주는 좀 세진중공업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테마성으로는 동양철관이 좋지만 실질 수혜주는 이쪽이 될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진중공업을 제가 좋게 보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조선 업종이 좀 좋아지는 것도 또 영향이 될 수도 있고 이 회사의 실적을 좀 보면은 실적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크게 기복이 없이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꾸준히 올라가는 게 저는 좀 매력 포인트 하나로 좀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은 한 뭐 100억 정도 더 늘어날 것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매출액은 작년에 3천억대였지만 올해는 4천억대로 다시 또 회복이 될 것 같아서 꾸준한 실적 상승,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좀 중장기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라서 좀 세진중공업에 대해서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릴게요. 그리고 세진중공업의 경우는 이제 매수하실 분들은 오늘은 좀 올랐잖아요. 오늘은 상승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음봉 매수 좀 눌렸을 때 빠지는 날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의 경우는 한 9,000원 언저리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으니 보유하시는 분들, 또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가스개발 테마주 중에서 많은 분들이 동양철관을 주목을 하셨을 텐데, 우리 전문가님은 실질적인 수혜주로 세진중공업을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7.24%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 종목도 굉장히 탄탄한 기본기를 갖고 있다고 하시죠. 중장기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매수는 오늘보다 조금 더 내려갔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9,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사명이 좀 바뀐 종목인데요. YC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예전에 이 종목이 제가 과거에 한번 추천했던 종목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YIK라는 이름이었다가 중간에 YC라는 이름으로 좀 편하게 이름이 좀 축약이 됐습니다. 요즘에 이제 사명 바뀐 기업들이 잘 되더라고요, 항상. 여기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제가 예전에 출연했을 때 날짜가 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다음날, 12월 26일날 드렸던 종목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금 뭐 한 300% 정도 상승을 좀 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 쪽에서 삼성의 HBM 반도체에 대한 어떤 퀄리티 테스트, 요거에 대해서 좀 삼성이 통과를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 그 루머가 좀 해소되면서 반도체 주도가 올라가고 같이 동반 상승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오늘 삼성전자 괜찮았죠? 그리고 반도체 주들이 대체로 오늘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YC가 조금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가 지금 다른 어떤 HBM 많은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이 회사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HBM 반도체를 검사하는 장비, 그러니까 웨이퍼 테스터 장비인데, 이 웨이퍼 테스트 장비의 1등 기업은 일본에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일본 회사의 그 기능, 하이스피드 테스트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기능을 탑재한 테스터를 만드는 게 일본이 1등인데, 그거를 거의 흡사한 기능으로 국산화를 시킨 회사예요. 그래서 YC가 최근에 주가가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올랐고, 앞으로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또 여러 수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가도 저는 많이 올라서 추천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좋은 회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언젠가 많이 빠지면 또 기회가 또 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YC도 좋은데, 예전에 제가 12월 달에도 YC를 추천하면서 이 종목이 일단 대장주지만 같이 가는 종목으로 드렸던 게 좀 있거든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은 엑시콘, 이 종목을 그때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도 최근에 반등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엑시콘 같은 것도 저는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뭐 샘CNS 같은 종목들도 오늘 좀 올라가다 말았는데, 이런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10,000원 정도 목표로 보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사셔도 되는 종목이고, YC의 경우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조정시를 저는 추천드리는데요. 금액적으로는 오늘 종가가 16,800원인데 16,000 아래 좀 떨어지면 16,000원, 15,000원 그 사이 정도로 해서 떨어질 때 받은 다음 향후 2만 원 넘어갈 때 판다든지 이런 전략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밀릴 때 들어가시는 전략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소보장주들 흐름이 또 괜찮았는데, 그 안에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의 YC 들어봤습니다. 자, 이 종목 갖고 있는 기술이 참 눈여겨볼 만한 것 같고요. SMCNS와 엑스콘도 같이 말씀 주셨네요. 이 종목은 손절가 16,000원을 잡으면서 2만 원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카메라 앱을 키셔서 QR코드를 갖다 대시면은 톡방으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톡방 안에서 많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톡방 입장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특징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마지막 네. 특징주는 어딜까요? 마지막은 오늘 좀 좋았던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PNT 가져와 봤습니다. 네.
PNT는 뭐 저도 그렇고 많은 이제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인데 저 역시도 추천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5월 24일에 추천을 드리고 나서 주가가 약 70%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또 고점 경신이 나와가지고 정말 2차전지 쪽에서는 요즘 좀 잘 가는 종목 중에 하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PNT의 경우는 처음에 제가 추천드렸을 때 차트 모습을 좀 보시면은 주가가 전혀 오르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은 요런 상태, 바닥에서 살짝 고개 들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제가 추천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8만원대 놀던 회사가 3만원 찍고 4만원대 살짝 돌파하려고 할 때 드렸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구간을 공략을 해서 성공적으로 수익 구간이 나온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를 제가 볼 때 주목했던 거는 역시 실적입니다. 지금 금리 동결 기조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기 마련이고 이 회사 역시도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영업이익 1000억 원대 시세 그리고 매출액은 1조 원 시대로 가게 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고요. 내년에도 올해의 실적을 계속 이어서 상승할 거라고 하는데 올해 성장폭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PNT의 경우는 지금 수주 잔고가 약 2조 원가량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테슬라 관련 재료 있었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올해 LFP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전부 다 기존에 강한 파트인 NCM 배터리보다는 이제 LFP 쪽으로 올해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PNT 역시도 올해 LFP에 대한 대응들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양산을 시작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주가 상승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매도 의견을 드리고 위쪽으로 이제 차익 실현하세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중인데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가를 최근에 보니까 한 8만 4천 원까지는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작년 고점이 8만 6천 원인데 8만 4천 원을 제시했다는 거는 작년의 고점을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8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일단 전량 매도를 하시고 나중에 또 조정이 들어가게 됐을 때 또 제가 또 준비를 해서 또 매수 타이밍을 잡아 드릴 테니까 그때 그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PNT의 경우는 바닥에서 추천드려서 거의 2주, 3주 만에 한 70% 정도 올라간 종목이었었는데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거 요런 타이밍에 있는 종목들을 오늘 또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잠시 후 이어지는 우리 히든 종목이랑 또 제가 잠시 후 이어지는 강의 방송 요거에 참고하셔가지고 제2의 PNT 꼭 오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PNT 들어봤습니다. 자, 이 종목 추천해 주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70% 상승이라니 굉장한 수익률이고요. 이 종목도 실적이 또 탄탄한 종목이라고 하시죠. 수주 잔고가 2조 원 가까이 된다는 점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은 이 종목 목표가 8만 원으로 말씀하시네요.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자, 수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있다고 말씀드렸죠.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앱을 켜셔서 QR코드를 갖다 대시면은 톡방 입장할 수가 있고요. 톡방 안에서 많은 정보들, 뉴스들, 종목들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요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빨간색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만 지나면 또 즐거운 휴일이 기다리고 있죠. 오늘 저녁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랄게요. 미주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적풍 유경훈입니다. 자, 오늘 증시 그리고 어제 증시를 봤을 때좀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뭐잘 가던 테마주 장세. 테마주 장세는 요즘 거의 몇 달째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뭐 새로운 건 아니었는데요. 오랜만에 바닥에서 돈들이 들어와서 저평가주들 올라가는 곳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올라가려면 좀 금리가 내려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혹시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던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이제 하반기 시장 전망 살짝 해드리면서 유망 업종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한번 보시죠. 오늘 이제 반도체, 2차전지 이런 것들이 저평가주들이 올라가면서, 원래 이런 바닥주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예전에 드렸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금은 금리가 계속 동결되고 있는 기조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실적이 좋고 또 추세가 상방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로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에서 계속 실제로 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슬슬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있을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선반영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낙폭과 대주들이 오늘 좀 좋은 흐름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캐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쪽에서 삼성의 반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언급이 나오면서 오늘 좀 실망했던 부분들, 실망 매물들이 다시 또 매수로 전환이 돼서 올라왔었어요. 그것 때문에 참 우리 반도체 업종의 운명은 정말 엔비디아가 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데 어쨌든 좋은 쪽으로 잘 풀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반도체주들이 오늘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주목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2차전지인데요. 저는 이제 2차전지에 대해서 지난달, 지지난달부터 좀 주기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요즘 갑자기 인기가 좀 폭발하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주 다 올랐고 삼성 SDI 또 LG 엔솔 이런 거다 올라가면서 2차전지에 대한 관심이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2차전지가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인식이 너무 과도하게 안 좋았다는 거, 그리고 의외로 이 판매량이 정말 뭐 절망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물론 이제 중국에서 잘 팔리는 거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은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만큼 무너지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 원자재 가격, 리튬 같은 것들이 뭐 작년 바닥 생각하면은 지금 오르고 있는 거는 맞아요. 이런 원자재에 대한 가격 상승 때문에 기업들이 마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저평가 바닥이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이 건드리고 있는 것들이 좀 바닥 반등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이 이런 바닥주를 왜 살까에 대해서 약간의 금리 인하가 선반영된 게 아닐까 저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여러분도 이쪽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는 거를 그렇게 바라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보다는 빨리 물가가 잡히는 거를 최우선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미국의 제조업이나 건설 지표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좋지 않아서 지금 경기 부진이 가시화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많이 했던 얘기 그거거든요.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 고용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는 소득이 늘어나면서 금리가 높아졌지만 그거를 서로 상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 빨리 금리가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미국은 높지만 뭐 견딜 수 있어 정도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떨어뜨려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야, 경기가 나빠지면은 금리를 못 올리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우리와 어떤 바라는 것들이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보다는 물가를 잡히는 게 최우선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글쎄요, 그것보다는 좀 금리가 내려가는 게더 우리 반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우리는 가계부채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리나 도대체 언제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답을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연준 위원들이랑 똑같이 지표를 보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지금 이게 아마 오늘 건 아니고 어제 겁니다. 아마 대동소이할 거예요. 어제 기준이긴 한데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이 금리 결정을 하거든요. 6월 13일인데 6월 13일 날 금리 인하를 하게 될 확률은 가능성이죠. 현재로서는 1.3%밖에 안 돼요.
물론 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베팅하는 사람은 아직은 없어요. 그렇지만 8월 달이 되면 다음 금리 인하 결정일은 7월 띄고 8월이에요. 그래서 8월 1일인데 8월 1일이 되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17%로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9월 달은 어떨까? 9월도 한번 볼까요? 9월 달에 이제 금리 결정일이 또 있을 예정인데 9월 19일이에요. 그때는 현재 나와 있는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67%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두 단계의 가능성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9월은 돼야 현실적으로 금리 인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9월 달에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종목들이 올라가고 증시가 올라갈까? 그건 아니거든요. 주식시장은 항상 보면은 선반영.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러면은 먼저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요. 왜 우리가 어떤 회사 주식을 사고 싶은데 좋은 소식이 나와가지고 딱 사고 나니까 아 고점이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다 선반영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악재도 마찬가지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계속 주가가 빠져요. 왜 빠지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확 내려갔어요. 아 이것 때문에 아 큰일 났다. 빨리 팔아야겠구나. 팔았는데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진작부터 팔았기 때문에 선반영이 돼서 다 빠져 있었고 내가 판 시점은 바닥이었구나. 아 손절하고 나니까 올라가네. 이게 결국 선반영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면 증시가 좋다는 게 과거에 많은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9월 때 금리 인하는 이제 다가올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이 지금부터 조금 이제 선반영되고 있다 보니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 기술주죠. 바이오 제약주죠. 이런 것들이 요즘 슬그머니 올라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9월 19일 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11월 달인데요. 그 다음은 77%, 12월 같은 경우는 92%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언제까지나 확률인 거고요. 만약에 또 뭐 전쟁이 일어났다, 또 아니면 원자재가 폭등을 했다, 또 아니면 어떤 뭐 자연재해가 크게 발생해가지고 우리의 먹거리에 타격을 준다던가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저 수치는 급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정된 수치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 미 연준의 그 많은 연방은행 총재들 이런 분들도 참고하는 지표니까 우리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뭐 올해보다는 내년에 있을 이야기이긴 한데 내년 초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내년 1일에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다시 있을 예정이에요. 작년 6월 달에 이것 때문에 뭐 미국 정부 셧다운 됐느니 마느니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 극적인 타격은 됐습니다만 딜레이 시켰죠. 다음 이제 회차로.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부채 한도 협상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글쎄 이거를 좋은 쪽으로 해석해야 될지 나쁜 쪽으로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협상이 있을 거라는 거는 좋은 포인트는 아니 좋은 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악재가 이제 내년 초에 있다라는 것도 좀 연말 투자하는데 좀 여러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볼게요. 이건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연방정부의,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이 미국의 GDP 성장률에 기여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대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거는 빚을 더 늘리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 여야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돈을 풀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GDP 성장률이 좀 다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만약에 진짜 경기 침체가 됐다고 하면은 좀 부양책을 해줘야 되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 금리의 방향성은 결국 이제 물가와 물가 지표와 굉장히 연동성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대표적인 매파 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인 닐 카시카리는 계속해서 좀 너무 빠른 금리 인하는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다가오는 6월 달은 일단 동결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볼게요. 그래서 요건 이제 뭐 유럽의 얘기인데 유럽은 현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이제 통화정책도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저성장에는 미국은 어떻게 그랬죠?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아요. 유럽은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일단 금리를 좀 낮추자라고 이제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보통 미국을 많이 추종을 했었고, 지금 한미 금리차가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미국이 내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내려버리면 금리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려서 어떤 외화 유출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려하다 보니까 일단 미국이 내려야 우리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좀 조기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은 고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다음 일정인데요. 네, 다음 이번 주 지나고 이제 다음 주에 6월 12일 날 수요일 날 한국 시간입니다. 9시 반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올 예정이고요. 또 13일 날에 또 여기 이제 새벽이죠. 새벽 3시에 미국의 금리 결정이랑 함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올 예정인데 또 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우리 위쪽에 있는 노란 톡방 있죠.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노란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보고서 바로 분석해서 내용들을 올려드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은 좋을지 궁금하시고 그런 대처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쪽에 위에 적혀있는 저 QR코드 스마트폰 찍으시면 링크 나오거든요. 그쪽을 통해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잘 대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표 발표 일정이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물가지수와 금리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에 좀 국한된 얘기긴 해요. 제가 오늘 건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의 신용잔고가 한 20조 원 정도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는 19조 8천, 19조 7천, 그쯤까지 이제 턱끝까지 차올라 있어요. 신용잔고가 높아지는 거는 어찌 보면 증시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좀 필연적인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측에 보시면은 예탁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투자자 예탁금. 이건 이제 돈이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인데 예탁금은 오히려 월초 대비해서 55조에서 54로 줄었는데 예탁금은 줄었는데 신용잔고는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해외, 미국 주식 사는 게 더 돈이 잘 되고 심지어 국민연금도 우리나라 주식 안 사고 해외 산다는데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좀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신용잔고가 늘어난다?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매하고 계신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많이 출렁이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한국장만 많이 빠지지? 신용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19조 원 자체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예탁금 대비해서는 과거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좀 신용이 높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자면은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이제 뭐 경기가 좋지 않고 수출은 잘 되는데 뭐 내수는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 이슈가 좀 한국 증시의 좀 변동성 요인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내수가 좀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이 한국장에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선반영인 부분들 악재는 좀 어느 정도 반영된 게 아닌가. 우리 증시가 다른 나라보다 좀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요즘 이제 보면은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반도체라든지 그쪽에서 잘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내수 소비가 지금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 화장품이랑 의류 쪽은 내수 쪽도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금리가 우리나라 높으니까 우리가 뭐 화장품 사는데 대출 내서 사진 않잖아요. 그리고 옷 사는데 그거 가지고 뭐 금리 얘기를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이나 의복 같은 경우는 판매가 좀 늘어서 내수가 괜찮았는데 자동차 이거는 좀 빚내서 그 할부로 사는 경우들 많으니까 금리에 민감하죠. 그리고 통신기기, 뭐 스마트폰, 현찰박치기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할부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컴퓨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비싼 물건들은 금리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좀 많이 팔려가지고 최근에 이제 화장품이나 의류 같은 것들을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 현 시장에 대응을 좀 해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장에서는 이게 이제 맞아 떨어졌지만 다음 이제 다가올 장에 대해서 금리가 우리 아직까지는 동결이지만 인하로 갈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주도주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정리를 해보면은 현재까지는 실적이 좋고 수출이 잘 되고 있는 뭐 의류라든지 화장품 이미 더 올랐죠. 그리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계속 선호를 했어요. 투자들이 가고 있는 종목은 계속 올라탑니다. 바닥에서 두 배 올랐다고요? 이것보다 좋은 종목이 없는데 계속 가.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실적은 좋은데 낙폭과된 주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갈 차례예요. 얼마 전에 드렸던 PNT 같은 게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 시간이 더 지나서 실제 금리 인하 시기가 임박하게 되면은 실적이 좋지 않아도 일단 바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목받는 종목들이 있을 테니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실적이 되게 좋은데 너무 못 가요 하는 종목들이 있었다면 이미 지금 반응하고 있을 겁니다. 돈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 선반영이 되면서 그리고 실적도 안 좋고 주가도 바닥인 종목들은 지금은 조금 별로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곧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화장품에 대해서 추천을 드렸었던 건데 작년에도 뭐 보시면 우리 장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작년 5월 달 생각해 보면은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VT라는 종목을 아니 실적이 이렇게 좋은 회사가 아직도 바닥에 있네라고 해서 드렸던 게 이제 작년 5월이었는데 그때 이제 드리고 나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랐죠. 지금은 이제 VT이지만 그 당시에는 VTGMP였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바닥에는 실적주로 드려서 얼마만큼 올랐죠?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다음 볼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한 달 전에 나왔을 때 영상인데 그때 제가 200% 올랐습니다 하고 이제 자료화면으로 가져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보니까, 다음 볼게요. 오늘 보니까 네, 500% 근처까지 왔더라고요. 이게 지금 주도주인 거예요. 주도주가 돼서 날아가고 있는 거라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께 바닥에서 추천하는 종목들도 뭐 내년까지 보시라는 얘기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렇게 장기 상승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지금 60%, 70%짜리가 나중에 100%, 200%, 300% 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잘 보셔야 돼요. 저는 물론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바닥주를 보라는 얘기를 연초부터 하긴 했거든요. 근데 연초에는 반응이 없었어요. 왜냐면 막 테마주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렇지만 그때부터 모아오셨던 분들이 이제는 수익을 챙길 차례가 됐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또 나올 때가 됐다는 거죠. 지금 시장 환경이.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VT 같은 경우는 제가 2023년도에 봤을 때도 이미 그때도 실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드렸던 건데 올해 기준으로 실적이 굉장히 점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내년에 내후년까지 계속 좋을 거라고 하니까 시장에 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바닥에 있는 종목 있을까? 있어요. 찾아보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부터 저는 좀 이런 것들 주목을 하려고 해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제가 최근 종목이에요. 이거는 이제 5월 29일이니까 이제 지난주, 그죠? 지난주 공개방송 했던 화면을 그대로 가져왔던 거예요. 그래서 공개방송을 제가 종종 하는데, 이런 종목, 이런 화면 보시면은 가격 전략이랑 얼마에 사셔가지고 얼마에 파시는지 이런 디테일한 것들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 위쪽에 보이시는 노란 톡방 여기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입장 가능하신데 거기에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전략과 함께 같이 수익 낼 수 있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드리고 나서 뭐 10% 정도밖에 안 올라서 아직은 제가 많이 올랐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화장품의 후속으로 의류주를 두 개를 드렸어요. 하나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두 번째는 더 네이처 올링스 드려서 둘 다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고 갈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브랜드엑스는 제가 요날 방송했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좀 눌림목 나왔고 사실 이날 단타를 저희가 했었어요. 방송 보신 분들은 저희 단타 수익 했던 종목인데 다음날 더 올라가가지고 너무 빨리 올라가서 못 팔았어요 하시는 분들도 팔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나왔고 다시 내려갔는데 진짜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못 사셨던 분들은 이번에 다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는 구간을 다시 한번 재공격해도 되는 상황이니까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그때 추천드렸을 때 실적에 대한 얘기 이거를 좀 했었는데 실적이 막 갑자기 뛰는 기업은 아니지만 꾸준히 올라간다는 게 장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 주가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역대 2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올해 2분기도 그것보다 더 좋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예상 실적 발표일은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볼게요. 더네이처홀딩스 역시도 의류 관련주고요. 지금 화장품이랑 의류가 어려운 내수 환경 속에서도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테마였기 때문에 계속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더네이처홀딩스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옷이긴 한데 주가가 너무 바닥이에요. 그래서 좀 작년에 더 많이 팔아줄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주가는 지금 여기서 살짝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치는 데가 언제냐면 제 목표가예요. 제가 제시한 목표가가 저긴데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라서 좀 매수하시는데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대신 업종 특성상 느릴 수는 있어요. 좀 천천히 갈 수는 있기 때문에 한번 바닥에서 모아놓으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재무 상태만 보면은 다음 볼게요. 보시면은 꾸준해요. 꾸준합니다. 꾸준하고 23년도에 좀 출렁했었는데 올해 다시 실적이 회복될 예정이고요. 내년 내후년까지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적이 약간 좀 출렁거리는 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매출액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우상향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더네이처는 최근에 해외에 있는 브랜드들 인수하고 또 수영복으로 많이 유명한 배럴 이런 곳에서도 인수를 좀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이런 규모는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한 10% 정도 수익 구간을 발생을 했는데 계속해서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요것도 이제 4월 25일 날 공개 방송에서 드렸던 건데 여러분들 공개 방송을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런 종목들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도 힌트를 드리지만 방송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또 적으시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만큼이면 직접 저까지 오시는 분들은 소수세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께는 좀 자세하게 전략과 함께 종목을 챙겨 드리고 있는데 우리 기술이 4월 25일 날 공개 방송에서 드리고 나서 네, 90% 아쉽게 100%는 못 갔습니다만 한 달 정도 지나서 저만큼 상승이 좀 나와줬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CTK라는 종목과 우리 기술 두 개를 드렸는데 둘 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오늘 좀 준비가 된 종목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챙겨드릴 예정이니까 이따 8시 공개 방송 이따 오늘도 끝나고 바로 있을 텐데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도 뭐 실적이었어요. 결국에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라서 드렸던 건데 1분기 실적 보니까 좀 별로긴 하더라고요. 저 때는 기대치는 높았는데 막상 실적 열어보니까 조금 별로란 얘기가 있어서 지금 만약에 그럼 지금도 사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은 팔아야 됩니다. 이미 끝났고요. 제가 드렸던 건 여기예요. 바닥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시면 안 되고 어쨌든 저때가 좋은 가격이었었고 이런 실적 좋은데 바닥줄을 찾아보면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것도 5월 22일 역시 공개 방송에서 했던 것들인데 2차전지 관련주이고요. 뭐 PNT 이런 거 드렸었었고 많이 갔고 그때 이제 PNT는 많이 갔기 때문에 이 후발주로 CIS나 TSA 같은 것도 저는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사기 좋은 가격이거든요. 지금 그냥 바닥이에요. 그냥 바닥에 널려 있는 자리이고 오늘 2차전지가 흐름이 좋아서 조만간 한번 뜰 것 같아요. 이쪽도. 그래서 PNT는 많이 올랐고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 요 안 올라간 것들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공개 방송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PNT 뭐 많이 올라갔죠? 뭐 오늘도 올라가고 있어서 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이제부터는 좀 팔면서 보자. 안 올라간 종목 보자. 이런 전략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는 지난번 제가 방송 나왔을 때 했던 건데 이게 참 주도주라는 게 조금 쉬었다가도 더 가고 가는 게 더 가고 막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왔을 때는 제가 화장품이 너무 주도주니까 많이 올랐는데도 대체할 게 없으니까 더 갑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더 14% 더 올랐어요. 근데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드렸던 건데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장세였었어요. 이번 주부터 약간 변화가 있기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거 볼게요. 우리 기술도 제가 드렸던 건데 지난주에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주도주기 때문에 이거 눌림목 반등 나온다고 그랬어요. 기술적 반등 나온다고. 그리고 나서 12% 올랐죠.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가는 종목들을 밀릴 때마다 잡으면 수익이 났었어요. 그렇지만 이번 주부터는 바닥줄을 볼 때가 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볼게요. 자, 요것도 있구나. 요건 이제 와이드 웹툰인데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가져와 봤는데 요것도 뭐 잘 올라갔고
웹툰 테마가 이제 네이버 웹툰이 이제 저 상장한다고 하니까 가는 건데 저는 일단 일찍 들어가지고 저희는 수익 실현 잘 하고 있는 중인데 혹시라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기분 좋게 내일쯤 차익 실현 내일 쉬는 날이죠. 내일 모레 차익 실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일단 볼게요. 와이름은 제가 요때 드렸는데 요때 한번 드리고 요때 또 한번 드렸어요. 요거는 이제 노란톡방에서 드렸던 거라서 좋은 타이밍에 거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에 거래 좀 올라가더라고요. 어쨌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Y랩 드릴 때 같이 드렸던 건데 웹툰 관련주기 때문에 웹툰 후발주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때 공개방송했던 메모장을 그대로 가져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개방송도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 제가 이따 공개방송에서 드릴 종목에 대한 힌트에 대한 내용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금리와 또 물가지표 발표 예정이 있어요. 이게 제일 큰 거는 맞아요. 근데 그 전에 애플의 어떤 개발자 회의 이것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요즘 미국장 보시면은 엔비디아는 정말 잘 가요. 그렇지만 다른 IT 기업들은 좀 기복이 있거든요. 그나마 좀 꾸준히 가는 게 애플이 아닌가 싶어요. 애플은 뭐 계속해서 그동안 많이 좀 고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잘 가고 있어요. 자사주 매입 효과도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애플이 다가오는 6월 10일 날 애플의 개발자 회의에서 무엇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과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 WWDC 2024년도 일정 나오죠? 한국 시간으로는 6월 11일에서 15일이라고 하는데 이 새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잘 모르겠죠?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게 될 겁니다. 이런 로고가 좀 있었고 프로그램 시리얼 임박이라는 이런 문구가 좀 떠 있네요. 뭘 준비하는 걸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올 만한 내용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애플의 이제 AR 헤드셋은 비전 프로. 비전 프로가 굉장히 고가로 내놓다 보니까 좀 반응이 좀 엇갈렸었어요. 성능은 좋지만 너무 비싸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업데이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업데이트였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 추가되고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기기는 너무 좋은데 너무 고성능인데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OS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한다는 게 이번에 이제 나올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베일에 쌓여있다고 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AR 헤드셋의 첫 번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무엇이 있을 것인가 요거를 저는 이번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번에 애플의 그 새로운 OS, iOS 18번째 루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역사상 가장 큰 업데이트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과연 여기서 이제 어떤 기능이 들어갈 것인가? 다들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다 예상하고 있어요. 애플이 그동안 인공지능에서 많이 좀 처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번에 강력하게 도입을 해서 앞서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기업들과 어떤 좀 격차를 줄일 거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뭐 광고 삭제 기능? 이런 것들도 얘기 나오고 있고 또 AI 기반의 사진 리터칭 기능 이미 있죠? 이미 다 있는 기능이에요. 얘네가 우선은 아니에요. 그리고 메시지 앱 같은 데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문장 자동 완성을 하는 기능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지가 않아요. 통화 녹음 기능 요건 좀 약간 새롭긴 해요. 요거는 지금 이제 특정 통신사만 쓸 수 있는 기능이지만 이제 애플에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리 음성 시리에다가 챗GPT랑 서로 협력을 해서 음성 명령으로 앱을 실행을 하고 다양한 앱들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이번에 큰 업데이트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와봐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관련주를 준비한 입장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 애플에서 챗봇이 아닌 모바일 AI 에이전트로 업그레이드가 된다. 라는 내용이 있어서 일단 AI에 대한 키워드 첫 번째로 확인을 좀 했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픈 AI. 이번에 애플이 오픈 AI와 손을 잡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픈 AI에서는 로봇을 부활을 시켰대요. 그래서 연결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애플 인공지능 로봇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젠슨 황 지금 대만에서 컴퓨텍스 행사를 통해서 젠슨 황이 뭐라고 했냐면
로봇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결국에는 어디에 탑재가 되느냐? 로봇에 탑재를 돼서 우리 일상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최근에 발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다음 목표는 AI 로봇이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로봇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애플의 개발자 회의에서도 애플 로봇에 대한 힌트들 나오지 않을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전기차를 포기한 애플이 가정용 로봇을 눈을 돌리나? 이미 4월 달에 나왔던 내용이라서 좀 지나간 내용이긴 합니다. 이거는 지난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신경을 써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로봇 관련주 보자는 얘기 제가 지금 어떤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초에 애플이 비전 프로를 공개하면서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가장 많이 올랐고요. 50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도 조정받고 있는데 괜찮아 보여요. 이런 것도 저는 다시 한번 공격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저의 종목은 이것보다는 이미 올랐잖아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상승 여력이 더 큰 종목으로 준비를 좀 해왔고 이런 상승들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이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앞으로 60%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목표가 미리 말씀 좀 드리고 이 종목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여기 위쪽에 보이시죠? 여기 QR코드 이쪽 찍고 들어오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잠시 준비 좀 하고 공개 방송을 해서 거기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위쪽 QR코드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번에 준비한 종목의 실적입니다. 재무 상태인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두 배 정도의 실적, 내년 내후년까지도 꾸준한 실적이 나올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2년 전까지는 적자였던 회사였지만 흑자로 돌아서서 막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올해와 내년 최대 실적 전망이 되고 있고 이번에 1분기 실적을 열어보니까 이미 작년 실적의 절반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실적 달성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 봤던 에브리봇은 너무 많이 올라서 다시 올라가기 어렵지만 이 종목의 상승 탄력을 봤을 때는 갔다가 떨어지고 횡보 좀 하고 있다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서 요 타이밍이 지금 딱 떨어져 있을 때, 요 박스의 하단부에 왔을 때 지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 종목에 있어서는 잠시 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애플의 AI와 로봇에 관련한 종목들, 이 종목 이외에도 또 볼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잠시 후 공개 방송을 통해서 같이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주 1타 강사 적풍 유경훈 전문가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저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카메라 앱을 켜셔서 QR코드를 갖다 대시면은 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톡방 안에서 많은 정보들, 종목들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톡방 입장하는 것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토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뜨고요. 요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한데요.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금요일 저녁 1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